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저와 함께 운동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은 운동 루틴 설정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팁을 주고자 합니다. 완벽한 운동 루틴은 개인의 목표와 생활 스타일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건강과 체중 관리를 위한 몇 가지 핵심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기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체중 감량이 어렵습니다. 심혈관 건강을 위해 유산소 운동은 필수지만 체중을 감량하려면 근력 운동 및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근육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3-4일 정도 근력 운동을 하고 영양이 풍부한 식단을 통해 적절한 칼로리 부족 상태를 유지하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의 질에 집중하기 많이 운동한다고 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도한 운동은 탈진과 부상을 초래하고 체력 향상에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근육 회복과 성장을 위해 운동 중간중간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2-3일 정도 운동하기로 시작해서 운동 습관이 잡히면 운동 횟수를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무거운 중량을 들어도 몸이 커지지 않습니다. 무거운 중량으로 웨이트 운동을 하면 근육을 키우고 탄탄한 몸매를 만들 수 있지만 보디빌더처럼 근육을 키우려면 특별한 훈련과 영양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성들은 남성만큼 테스토스테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근육을 키우려 해도 훨씬 어렵습니다. 특정 부위의 지방을 뺄 수 없습니다. 신체 특정 부위의 지방을 찌우거나 빼는 것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지방은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전반적으로 감량할 수 있습니다. 특정 부위의 지방을 감량하는 것이 목표라면 전반적인 건강관리와 운동 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운동에서 고통은 필요 없습니다. 운동을 할 때 자신을 과도하게 몰아붙이면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동 중에 약간의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고통스럽게 운동을 하지 않아도 건강을 유지하고 체중을 감량할 수 있습니다. 땀과 칼로리 소모량은 관련이 없습니다. 땀은 신체가 체온을 조절하는 방법이며 칼로리 소모량과는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보다는 운동의 강도와 효과에 집중해야 합니다. 보충제는 필수가 아닙니다. 보충제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분 섭취, 적절한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의 운동과 건강에 대한 정보 공유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팁을 실제로 적용해 보시면서 건강한 운동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운동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 투자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어 투자하는 것에 대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건강하게, 즐겁게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